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네, 잘 됐네요. 노랗게. 와. 진짜 이 양근만의 그 그지? 네. 특징. 어우, 향. 향이 어떻습니까? 아우. 엄청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아, 근데 화근했을 때하고 양근했을 때하고 진짜 저기 차이가 진짜 진하게 많이 나네. 네. 지금 11월 중순 넘어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올려서 말리기 시작했으니까 10일, 12일 이 네. 4개월 4개월 정도 걸렸네. 이 황태하고 비슷해. 황태도 이렇게 돼야. 4개월 동안 예수셔 양근을, 그제? 안상하게.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놔두면 더 노래질 거예요. 약, 최대한 약성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반적으로 빨리 11월 달에 해가 돈 되는 쪽으로 해가 화근을 확 굽어가지고 했는가고의 그 차이일 거예요, 그제? 예, 가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달 정도 그렇게 좀 말렸다가 화근에 넣는 분들이 있다래요. 네, 그거 하고 이건 차이가 차이 많지. 네. 바로 화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대부분 다 바로 돈 때문에 빨리 해가지고 약성은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이거는 그 자연 조건에 맞게끔 거기에 맡겨서 건조가 되게끔 한 거니까. 옴니허브하고 이제 가야리 장목반이 이렇게 열심히 만든 단계를 운영인들이 알아주셔가지고. 최대한 사주셔야 되는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말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옴니허브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서로 믿고 하는 거예요. 운전님 알아주셔가지고, 많이 팔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 근데 진짜 뜻 크다, 여기는. 뜻이 크다. 안에는 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발길이 보면 저거 다 무너져.